우리나라 덴탈 기업들이 막강한 세계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치과 보형물을 만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고무찰흙을 입에 물고 치아의 형상을 본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철물을 제작하기까지는 평균 일주일가량 소요되는데 이 같은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입안에 스캐너만 갖다 대면 수십 초 안에 환자의 치아 구조를 정밀한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제품 경쟁력에서 세계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기업 메디트입니다. 기존 3차원 구강 스캐너 제품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스캔을 하던 도중 어떤 이유로 스캔 경로를 잃어버려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덴탈대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용 구강 스캐너 시장에 2018년 진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다투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입증한 만큼 조만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신제품 출시로 신규 기능을 넣는 대신 메디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비슷한 방법으로 3차원 스캐너가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더욱 좋아지는 방식입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주력 제품인 아이오백의 경우 3년 전과 비교해 현재는 성능이 4-5배 개선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메디트는 해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년 만에 2.5배 성장한 1900억 원,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2.8배 성장한 1040억에 이릅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 1위를 넘볼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역시 연구개발에 있습니다. 아이템이 될 것 같으면 회사를 걸고 묻지마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3차원 구강 스캐너의 시장 침투율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조차 보급률이 25%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과의 디지털 전환은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100만 개 치과가 모두 디지털화될 미래를 생각하면 메디트에게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1에서 2위를 하고 있는 덴탈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에는 치아 한 개가 외제차 한 대 값이었는데 현재는 치아 한 개가 대졸자 평균 초임보다 비싸며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를 하면 도시에서 집 한 채 사는 것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임플란트를 대량 구매해서 약 70에서 80% 정도 환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0 중국 구강의료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중국인의 치아는 26억 4,200만 개이며 잠재적 임플란트 수요는 1,888만 개에 달하며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약 38조 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와 고령화 수준을 반영할 때 시장 규모는 향후 최대 10배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의 수요층을 살펴보면 부유층은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중산층 역시 가성비 높은 외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의 90% 이상이 외국 제품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발간한 중국 구강의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2016년 3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한중 FTA로 인해 현정세율이 0%에 불과하며 높은 가성비를 내세워 유럽 브랜드를 제치고 4년 만에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스트라우마는 2021년 연매출 2조 6천억 원에 이르며 9년 연속 세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을 3위로 내려앉힌 가장 큰 힘은 가성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규 플레이어로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내 75개의 지점을 기반으로 치과의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하는 전략입니다. 덴티움은 중국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 최초로 임플란트 생산 허가와 CT 판매 허가를 취득했으며 중국 내 공장 가동으로 패키지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중국 임플란트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스트라우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년간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라우만, 오스템 임플란트,
벤티움만이 2년 전보다 점유율을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며 특히 덴티움은 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며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